함께 만든 이그제티브 루미 디렉터 안주현입니다. 오늘 진짜 꽉 차셨네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너무 떨린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떨리는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전 강의 너무 괜찮았죠? 혹시 내 스스로 내한테 사랑한다라고 세 번의 메시지를 드렸나요? 그러면은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팩트체크 은퇴 후 준비된 삶을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저는 유산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만족도가 완전히 틀린데요. 만나기 전에 1점이었다면은 지금 한 4점 이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나도 저 4점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어떤가요? 단란한 가족 사진 보기 좋죠? 이것은 작년 23년 12월 29일 저희 신랑의 저녁 사진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저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표정이 어떤가요? 너무 슬퍼 보이는 표정이 아닌 괜찮은 표정이죠. 가족들이. 저희 둘째 아들은 아직 지금 중2 사춘기라 표정이 항상 저래요. 모든 사진에. 그렇지만 저희는 이날 행복한 저녁을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점짜리 인생을 4점 이상 만들어 놓고 저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저녁식은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전에 유사를 만나기에 군인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군인 가족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닌 군인 가족의 삶의 장점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집이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요, 이런 집이 나와요. 혹시 이런 집에 살아보셨나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밑에 주차를 하고 저희가 아이들을 들고 뛰었던 기억이 나고 모든 걸 계단으로 옮겼던 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저거 한 거는 저 집들이 거의 산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도 가끔 만나고요. 저는 집에서 지네도 만난 적이 있어요. 살고 싶지 않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있어서 너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연금입니다. 연금이 있으면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처음에 결혼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연금으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냐면은 지금 물가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로 저 연금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항상 현실을 조금 바라보고 살아가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저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각종 이렇게 자격증과 학위증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땄던 것 같아요. 왜냐? 미래가 밖에서 보이는 거 현실 틀게 군인가족 안에서는 미래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은퇴 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현실에 맞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산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2014년 제가 6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 저를 보면 뇌경색 환자 같나요? 아니요. 그렇죠. 괜찮죠? 유산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여기 보시면은 왼쪽 손에 작은 급성 경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급성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노화로 인해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다고 해서 내 속 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때 저는 건강에 엄청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조금 급하게 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급성 뇌경색으로 오는 질병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오늘 언어 괜찮나요? 또박또박 잘 들리시나요? 저는 이때 언어 장애가 엄청 심했어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비전을 전달한 저를 보고 이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혹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또박또박 혹시 막 말하다 보면 막 꼬여요.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유산화를 통해서 뇌경색을 통해서 유산화를 만났을 거라 생각한 거와 다르게 저는 이렇게 아이의 아토피로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태열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열기가 있다고 해서 시원하게 키우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이 아토피로 아이를 되게 많이 고생을 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한 8년 동안 8살 때까지 저렇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밑으로 너무 심해서 밤마다 아이랑 하고 저는 그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우리가 스토레제 약을 받으면은 금방 좋아지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는 되게 똑똑한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됐고 점점점 아이는 8살 심해졌고 저는 아이가 8살 때쯤에 지인의 승인으로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처음에 먹여봤더니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시킨 대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럼 나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저도 그 당시에 제품을 먹고 이제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유산을 통해서 온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산화의 삶에 건강해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유산화가 제품도 좋지만 비즈니스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곳에 저도 이렇게 시스템을 그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책에서 먼저 배웠어요. 왜냐면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책을 우리 그룹 유니사즈 그룹에서 소개해 주셨고 저는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항상 고민하던 세 가지를 찍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들도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준비하지 않으면 뭐가 당할까요? 바로 질병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게 10년 후에 나온다고 아까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질병은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에 저처럼 뇌경색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질병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빈곤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층이 많아지잖아요. 그 노인층이 많아지고 해서 이 노인층이 많아진과 동시에 지금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질병과 함께 오면은 그 병원비로 쓰느냐고 빈곤한 삶이 노후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독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돈도 없어. 질병도 와. 그럼 어떡하실 것 같아요? 되게 고독할 것 같죠? 생각만 해도 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을 항상 느끼고 사는데 이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닌 평생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알렌의 머니트리 키우기에서는 내 삶의 10가지 구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10가지 구멍을 얘기할 텐데 한번 손으로 세어보세요. 나는 과연 몇 가지의 구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예요. 내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10월 25일에 구세군한테는 한 번은 늦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들이 나간가 동시에 이것도 내 삶의 구멍이라고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축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사는데 또 다른 거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구멍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금, 그리고 주택 마련, 생활비, 자동차, 여가비, 그리고 보험, 은행이자,
그리고 사업 비용까지. 손가락 대셨어요? 혹시 10가지 다 계신 분들 없으시죠? 그래도 한 7개, 8개 정도는만 있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10가지의 구멍에 비해 우리는 저걸 메꿀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무엇인지 아시죠? 네, 월급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자영업으로 뭐 권리소유 좀 받고 계신 분은 두 가지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가지로밖에 이걸 메꿀 수가 없다고 머니트리 키우기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삶과 거북이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 토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거북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 토끼의 삶은 다가온 상황에 그대로 순응한 삶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현재 내가 주택마련 필요해. 그럼 이걸 모아서 쓰고. 그리고 내가 자녀교육에 필요해. 그럼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쓰고. 이렇게 인생을 그때그때 버는 대로 쓰는 거를 토끼의 삶이라고 하는 방면에 이 거북이의 삶은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되게 안정적어 보이지 않나요? 저 자기의 인생에 60세까지를 두고 30년은 노후 자금으로, 자녀 결혼은 또 25년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토끼로 같은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가 가치가 너무 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시네요. 아,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이분은 옛날 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그 잡지사 생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 당대 최고의 부자인 카네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카네기가 내가 너를 후원해 줄 테니 너가 돈을 많이 번 자주성가로 돈이 많이 번 사람을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했고 이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507명의 부자들을 만나 그 비법을 이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책을 통해 발간하였습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읽어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애 소득의 생애 주기표를 보면은 우리는 27세 이상부터 흑자 인생이 된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일 때 적자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흑자 인생일 때 적자 인생인 아이와 지금 적자 인생으로 가는 부모님까지 부양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현재 미래학자들은 120세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타임지에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27세부터 60세까지 버는 그 34년 동안 버는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내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 나와 함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아까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120세대가 온다. 그러면 현재 버는 돈으로 내가 60년을 거북이처럼 살게 하지 않으면은 우린 노후에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벌고 잘 그거에 대해 생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나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내주기 위해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 2 시스템을 통해 돈을 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 2에서는요 이렇게 4분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급 2와 S 분면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면에 B와 I 분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E와 S 분면에 계신 분들이 B와 I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우린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I 분면에도 우리 투자가를 한번 볼까요? 근데 투자가는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자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혹시 10억 있으시나요? 10억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분면에 사업가 부분을 봤는데 사업가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개발입니다. 쉽게 말로 푼다면 삼성가를 현대가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뚝딱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스템 구입입니다. 프랜차이저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를 사기 위해서 베스킨라빈스도 3억의 투자금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적자 인생에 또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활용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너네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봐. 일반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2007년에 키요사키와 트럼프가 부자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적인 증명의 재정적 위기가 국가가 절대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낸 책입니다. 일반인들이 금융 교육을 받고 금융 지능을 높여서 일반인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가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 기능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기요사키와 트럼프가 이런 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알라고 한번 가서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래서 기요사키는 부자아빠 가나아빠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것인가요? 정확히 저는 그 정의를 정확히 안 다음부터 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로 풀렸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마진을 배제하고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회사의 수익의 일부분은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유통의 흐름을 대해서 정확히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생산자 중심이 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만약 제조공장에서 100원에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한테 갈 때 1,000원으로 갔다 그러면 900원이 이 중간에서 유통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 돈 다 누가 내나요? 다 소비자가 낸다는 거죠. 그런데 유통업자의 중심의 유통이 바뀌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서 그 대형 마트를 한 곳만 거치면서 이 마이크가 100원에서 700원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됐을 때 대형마트에서는 한 600원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쿠팡과 플랫폼 시대에 티몬과 옵션, 지마켓 등이 들어왔던 거고요. 또 하나 홈쇼핑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거와 똑같죠. 그 다음에 유통의 변화에 맞춰서 요즘에 되게 똑똑한 엄마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모두 다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 키울 때 그냥 아무거나 키우지 않거든요. 저 또한 뭐 독일에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이 아이에 이렇게 유해물질이 없는 걸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으로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 전달할 때 회원들이 중간에 껴서 전달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프로슈머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확히 프로슈머란 돈을 쓰는 경제활동 속에서 돈을 버는 생산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제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생산활동이 현재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익의 성격 차이를 정확히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물통 수익과 파이프 수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물통 수입은 E와S 부면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직장인, 전문 직종자, 개인 사업자들을 그 물통 수입이 하지만 이 그래픽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잘 올라가면서 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시간과 내가
내가 시간을 쓰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순간 저 그래프는 0이 됩니다. 그거의 뒷면에 파이프 수익을 권리 수익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곡선을 통해 올라갈 때마다 돈이 보이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의 노동수익과 연금수익과 권리수익을 이 표를 보시면요. 노동수익은 처음에는 벌면서 점점 안정된 수입으로 가는 반면에 60대가 되면은 저희가 더 이상 벌 수 없다는 거가 통계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60세부터 90세까지 연금을 받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낮은 연금을 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 연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 권리소득은 20세 때부터 준비를 했을 때 되게 수익이 없어 보이지만 점점 시간 속에서 수익은 늘어나고 내가 90세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장보다 5년 정도 일할 때 4, 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살랑이 23년을 하고 전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연금이 한 200 얼마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그 연금 소득을 한 3년 차에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신랑의 벌써 몇 배 이상의 연금 소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느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밤새고 집에 못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연금 소득을 갖고 오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영이할지언정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비전을 보시고 이 한번 잘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학자 웰빈 토플러는 소비자가 생산자 유통 마케팅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고 소비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현명한 소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아까 프리슈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소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빌 게이츠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만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듯 내 전문가들이 이 네트워크를 정말 알아보라는 얘기를 되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과 안 알아본 사람들의 차이가 아마 이곳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았을 땐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 회사입니다. 회사의 탁월성을 탄탄한 회사인지 정말 보셔야 돼요. 10년 이상이 되는 회사면은 미국에서는 탄탄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10년 이상이 되는 회사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제품력,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중에서 아무데나 살 수 있는 제품력을 가지고는 이 비즈니스에 그만한 권리속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제품력이 정말 그 회사의 탁월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익구조, 회사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정말 나한테 돈을 주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저희가 정말 정확한 권리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선택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정확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탄한 회사, 저는 제가 만난 유산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듯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 이념이 미생물학자 마이론 웰치 박사님의 이념 안에 있어요. 근데 저같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저 이념이 얼마나 되게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이걸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질병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체험해보시고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라 맥스 박사님의 가족 사진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좀 크셨어요.
여기 가족 사진인데 이분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유타 대학을 나와 미생물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4년도에 이렇게 걸 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걸 연구소를 통해서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 시트를 만들어서 시중에 전 세계 시중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구하는 과정에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셨냐면요. 세포 배양과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세포 분열의 영양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옆에 계신 아버지가 심장질환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형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 내가 진단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연구가 예방으로 바뀝니다. 그 예방으로 바꾸면서 세포한테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연구했고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가 친구로부터 약사인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영양제가 너무 세포들한테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1992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미국에 있어요. 유타주에 있는데 전 제품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25개의 국가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의약품 제조 기준을 가지고 있어 정말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150명 이상의 과학자가 연구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특허,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이거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정확히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명에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특허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특허는 유산의 단독 특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37년 7월 6일이 지금 만기라고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37년 7월 6일 전에 빨리 하셔야 되겠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름답죠?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올 여름 휴양지로 여기 어떠세요? 너무 좋죠? 여기는 멕시코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리바이스 창업자가 이곳에서 즉 심각한 질병을 갖던 아들을 치료하기에 이곳을 사서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는데 이곳은 나사가 인정할 정도로 지구와 기후의 문제에 정말 독보적인 장소라고 선정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곳에 지금 현재 마이런 웬치 박사님을 통해 이렇게 산오비브라는 암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암 치료 환자나 아니면 암 환자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저곳에 가서 천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희 이 그룹에서 많은 분들이 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해요. 한 7일 정도만 있으면 한 1,000만 원 들고 가시면 함께 가보도록 해요. 가보고 싶습니다. 저 청정지 갑자기 저 해변이 내가 갈 수 없는 해변이 되진 않으셨죠? 아까까지는 휴양지로 가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유산화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에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었고 백악관과 과학기술원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공동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에는 치약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통해 제품으로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산오비브라는 암치료 병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선수들이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뉴트리션 제품이라고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통해 드시며 건강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웰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300조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밤에 5년 후 2025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8,400조까지 웰니스 산업이
전망이 더 높다고 웰리스 협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리 산업의 심야배 매출 순위를 보면 뉴트리션 부분이 엄청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유산화 뉴트리션, 가망성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국내 뉴트리션 시장 규모도 현재 2020년도에 5조로 하고요. 30년까지 25조로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예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뉴트리션 시장이 엄청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직접 판매 거의 주요 제품으로는 1위가 영양제예요. 그리고 2위가 화장품, 3위가 17%인데 73%가 가지고 있는 유산화 회사 너무 전망 있게 비즈니스로 가져가기에 너무 괜찮은 회사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 좋은 상품을 왜 마이렌 웬츠 박사님은 매대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들어왔냐 하면은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게 저의 건강을 통해서 가치 전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은퇴된 삶을 통해서 되게 가치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마이런 웬치방님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정말로 이 제품이 그냥 한 명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을 생각하며 전달했어야 하는 마음으로 매대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산화 제품,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트리션, 다이어트, 화장품 세 가지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뉴트리션 부분인데요. 기초 영양과 항산화, 그리고 혈행, 그리고 뼈, 장 건강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통해서 완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와 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F랑 그리고 컨슈머램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많은 곳에서 제3기관에서 검증된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PDR과 CPS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또 다른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저희 파트너가 작년에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대요. 근데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처방으로 유산이멀즈가 나왔대요. 되게 신기하죠. 저희가 PDR과 CPS만 있다라고만 했지만 이제 검증된 순간 아닌가요? 본인도 처방을 받았는데 유산이멀즈가 나와서 너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는 단순 감기로는 약을 처방하기보다 이렇게 영양제로 처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많이 찍어서 가져가셔서 꼭 자료로 쓰세요. 이렇듯 자타공인으로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으로 한국에서도 메디컬 헤어케어 대상으로 2024년까지 현재 헬스팩과 뉴트리밀이 액티브 뉴트리밀이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베스트 오브 스테이지상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부분이 5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고 아까 컨슈머 랩에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영양 비교 가이드북에서 단독으로 1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모든 제품들이 각 나라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제품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선수들이 안전하게 먹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 농구,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이 모든 데에 저희가 그 제품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핑 테스트로 인해서 피해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히 이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전을 먹고 우리 얼마 전에 이정우 선수 메이저리그 나갔잖아요. 여기 메이저리그 나갈 때 이분 하나 1490억 원 계약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1490억 원의 뭔가 똑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드시면은 이것보다 더 높은
내 몸의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탄탄한 회사, 탄탄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돈 벌기 위해 벌기에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돈 버는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야별 자산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으신데요. 월 100만 원을 과연 내가 벌기 위해 내가 월 100만 원은 내가 노동으로 벌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벌어간다고 하면요. 첫 번째 연금보험입니다. 월 30만 원씩 30년을 들으면은 30년 후에 저희가 100만 원씩 벌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당금. 10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10억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5억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으로 월 100만 원을 가져가고 유산화에선 퓨처 빌더만 가도 월 10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퓨처 빌더가 되게 한번 그 나를 소개든 소개자한테 그려달라고 해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6개월만 하시면은 저는 퓨처 빌더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여기서 6개월 만에 일어난다면은 저 자산 소득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뉴트리션 기업 유산화 함께 비즈니스 방법은 연구개발은 아까 그 150명 과학자들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도 그 유타주에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마케팅 회사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주문 배송 회사에서 반품까지도 다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통 안에서 35%는 무조건 소비 매출의 35%는 무조건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그 유통의 기업들에서는 인건비나 뭐 유지비 이런 거에 나가는 방면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35%는 우리 소비자한테 환원내고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고 있냐? 이 분배 또한 회사에서 시스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공유하면 돼요. 우리가 저처럼 먹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공유해주면 되는 게 유산화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유산화 비즈니스 가입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C 회원과 우리가 BC 회원으로 이렇게 10% 6만 원 가입을 한다면은 6만 원의 무료 배송과 10% 할인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의 반면에 스타트 구매를 이루어진과 동시에 구매하지 못한 PC 회원은 캐시백 다양 보너스 상속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스타트 구매로 인해서 BC 회원들은 캐시백 보너스 상속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을 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화의 시작 방법은 하나의 가게와 세 개의 가게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가게는 가입 후 기간 제한 없이 이 아이디로 200점을 먹는 시간부터 저 가게는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가게는 조건이 있는데요. 가입 후 6주 이내에 저 가게를 통해서 400점을 드셨을 때 우리는 세 개의 가게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의 시작 시점은 2만 원 스타터키 구매부터입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의 특징은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이너러시 방식입니다. 바이너러시 방식은 양 옆으로 팀을 그 배치를 구축해야 팀 구축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약 나를 통해 A를 소개하고 A가 B를 소개하고 B가 C를 소개했을 때 C가 200을 먹었을 때 B한테도 올라오고 A한테도 올라오고 나한테도 올라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D를 소개했을 때 D를 통해서 받는 200포인트를 통해 좌우추 대칭으로 소실적의 20%를 동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 지금 시작하시는 여기 계신 분이나 아니면 한참 전, 한 8년 전에 시작한 저나 동일한 20%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 과정에 사재기 발생을 막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을 통해 전세가 25개 동시 지급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발생되는 수당을 그 다음 주
금요일마다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의 수당을 4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월급 체계로 본다면 13개의 월급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남은 점수는 잔여 실적을 이어르에 무한 실적 이연이 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우리는 이렇게 남은 점수를 이어리 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이 점수를부터 시작이 된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명의 라인을 후원하고 성장시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세 가게를 내고 만일 나의 BC 2번의 왼쪽에 김 씨와 안 씨를 놓고 나의 BC 3번에 박 씨, 황 씨를 두었을 때 이들은 나라는 1번 가게에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최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보너스랑 함께 한 7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 마감은 없지만 정산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가게 맥스아웃은 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한 그 점수가 되었을 때 두 가지의 새로운 BC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가게를 통해 4번과 5번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세 개의 라인을 후원하고 성장시킨다면 나를 통해서 BC 2번에서는 총 8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BC 2번에도 시간 속에서 맥스아웃 제도 안에 한다면은 나는 6번과 7번까지도 보너스 가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 라인을 후원으로 성장시킨다면은 하고 채씨, 권씨까지 소개해서 많이 내 라인을 후원하면은 BC 3은 9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의 차이는 이 안에 보너스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만 이것 또한 BC 3번도 이렇게 두 개의 비즈니스를 맥스아웃 제도 안에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비즈니스 새로운 가게는요 옆으로 뻗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나의 하부 라인에 배치하고 이렇게 거기서 또 바이너시 방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하나의 가게를 맥스시킬 때는 골드인 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루비인 저는 한 15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 에메랄드 2400 그리고 9번까지 맥스아웃 시킨다면은 한 1억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좋겠죠. 저도 가져가고 9번까지 맥스아웃 시키시네요. 이 마음의 소리를.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모든 혜택을 누르기에 저희가 회사에서 요청하는 거는 월 25만 원에서 45만 원의 소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보너스, 각종 보너스에는 평생 맥진 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후원한 사람에 관련해서 그 사람을 후원한 거에 따라 저한테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 저한테 들어오는 2.5%부터 15%까지 가지고 있는 보너스인데요.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직급이 올라왔을 때 맥스를 칠 때마다 주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맥스아웃 5천, 5천이 들어올라왔을 때 저희는 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고요. 엘리트 보너스는 총 후원사 시중 1%를 전 세계 60명한테 주는데 지금 도전해보시면 60명 안에 저랑 함께 들어가 보는 거 어떠세요? 저 너무 받아보고 싶은 보너스인 것 같아요. 한번 도전 화이팅! 근데 이 모든 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한테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는 게 그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과정에 이 여행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많이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팀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곳을 다니면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여행은 처음 다녀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유산화에서는 이 세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 여행 프로모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유산아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 더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분한테 자세히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이 제주 프로모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행지에서 다 같이 여행도의 즐거움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라고 미국 본사를 통해서 현재 25년 컨벤션과 함께 라스베가스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북극은 저는 북극은 안 가보고 다낭으로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북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 북극이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신혼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녀오셨던 분이 풀빌라를 줬다고 해서 아 진짜 정말 최고의 여행을 유산에서 해주는구나. 저도 이거 꼭 도전해서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이 유산화는 상속도 가능한데요. 내 아이한테 꿈을 주는데 우리 아이가 꿈을 직업으로 선택한 순간 아이는 되게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은 꿈대로 그리고 직업은 또 직업을 돈 버는 거. 그리고 요즘 세상에 투잡 쓰리잡이 많은 것들이 꿈도 펼치면서 돈은 다른 데 버는 구조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엄마가 먼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준다면은 아이들의 꿈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드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아이들한테 상속할 수 있는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할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중에 누가 상속할지는 제가 저한테 잘하는 아이한테 주는 걸로.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에 하시면 돼요. 저희들 이 유산화 시간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전직이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까지도 메일을 봐야 됐고 새벽까지도 해외로 전문을 쳐야 됐고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도 확인을 해야 됐는데 그거와 다르게 풀타임 이거는 제가 유산화는 하루에 한 10%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인 거지 시간 속에서 그 10%를 투자한과 동시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언제 하시냐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하시면 돼요. 저희 파트너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즐겁게 우리가 필요한 공부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함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진 어때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이게 다낭에 아이들 다 돕고 온 엄마들의 표정이에요. 아, 우리가 다낭이었는데요. 한국의 아이들을 다 돕고 온 엄마들의 표정이에요. 이게 지금 엄마들 표정이 많아요? 아이들 학교 알아서 가라고 하고 한 엄마들의 표정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만 키웠을 때는 이런 표정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연찮게 찍은 이 사진이 아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보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함께 팀과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미국 컴퓨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유니스타 그룹이 함께하는 사업이니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신다면 성공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저처럼 공유하면 돼요. 짜잔. 이게 한 2017년인가 18년인가 저희들 성형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성형한 거 아니고요. 이날 눈이 너무 부셔서 다 눈을 찡긋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눈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냥 저희들도 이렇게 시스템이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 앞에 GS 앞에 꽃을 예쁘게 해서 우리도 한번 예쁘게 한 사진 찍어보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촌스럽더라고요. 왜냐? 저는 속초에 있었고요. 옆에 계신 분은 임실에 있었고요. 저분은 대구에 있었고요. 또 다섯 분은 서산에 있었어요. 모두 시골에서 서울 상경에서 예쁘게 꾸미고 올라온 거예요.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분의 8년 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놓지 않고 하신다면은 결과물은 정말 틀려진다고 저는 정확히 저희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덥긴 하지만 오늘 사진 어플 쓰지 않은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저거 어플 쓴 거 아니니까 찍어 놓으시고 한번 8년 후
후에 나를 상상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8년 후에 이 자리에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오셔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 비전을 전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변화된 삶 어떻게 됐을까요? 저 때 내경 쓸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약을 끊을 수 없었다는 의사의 통보였어요. 너무 약을 끊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약의 부작용이 겉면에 크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걸 끊고 싶었겠어요? 근데 의사는 끊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유산화를 만났고 전 유산화를 통해서 다시 병원에 3개월마다 약을 타러 가야 됐거든요. 근데 약은 저희들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가 저의 혈색을 보고 약을 끊어보자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을 왜 하셨냐? 혈색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그 약을 먹을 때 가서 이걸 통해서 건강해진 다음에 혈색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약을 줄여보자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을 찾으신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에 대해서 성공 후 이렇게 영양제 플렉스하고 있습니다. 네. 약통이 아닌 저희 집에 정말 저렇게 다 담아져 있어요. 왜냐면 통에서 꺼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담아서 아이들이 아침이며 저녁이며 하는데 약이 아닌 부작용 많은 약이 아닌 저렇게 영양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토피 저렇게 심한 아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제가 좀 아파서 관리를 못했더니 애가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제가 건강해지고 아이한테 유산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집에서 한번 2단계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서 관리했더니 저보다 더 뚱뚱했거든요. 근데 저게 다 살로 다 키로 가서요. 지금은요 저희 신랑과 제가 그가 키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 아이는 180입니다. 고1이에요. 그리고 중2 저희 그 작은 아이는 171 정도 돼요. 정말 많이 키웠죠. 정말 제가 그때 유산화를 알았기 때문에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겼다는 게 저희 변화된 삶 속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격증 이렇게 정말 새벽 3, 4시까지 레포트 쓰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저거 다 그냥 처박혀 있어요. 저거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산화 안에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 승급도 하고 정말 멋진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연금 타고 있는 우리 신랑 이렇게 팀에서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저녁날 저희 집에 깜짝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렇게 축하하는 메시지에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저기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제일 행복한 표정은요 이거였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돈다발? 근데 처음에는 더 존다발 못 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꽃만 있더라고요. 돈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다 챙기셨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저분의 인생이 지금 전역을 하에도 걱정 없이 은퇴한 삶을 저랑 함께 지금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네. 여기 써있죠. 에베스산. 이 에베레스트산은 53년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 첫 등반으로 24년 동안 58명밖에 등반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300명 이상이 등반을 매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예요. 예전에 그 전에 베이스 캠프는 2000m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2000m인 베이스 캠프를 가면은 8,800m인 에베레스트산은 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5,364m로 베이스 캠프를 올린 다음에 많은 사람이 베이스 캠프까지 간 후에 나머지의 그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이 베이스 캠프를 높여놨다는 거죠. 8년 동안 남편의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저의 은퇴의 삶은 지금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성공의 확률을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베이스 캠프를 높이기 위해 준비하셔야 되지 않으실까요? 네. 그럼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죠. 미래의 나의 삶을 베이스 캠프를 높여서 갈 건지 아니면 닥쳐서 아까 토끼처럼 높이실 건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의 보도 세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그 준비를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유산화로 기회로 삼아서 우리 모두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삶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